안녕하세요. 웃음건축입니다. 오늘은 호수 윤광아파트 송파구에 위치한 곳에 나와 있습니다. 33평형이고요. 예전 95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보통 투베이 구조로 되어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불편한 부분들이 많아서 리모델링 할 때 전체적으로 큰 공간들을 많이 바꿔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투베이 구조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저랑 한번 같이 공간을 둘러보실 텐데 오늘은 두 분의 게스트분들이 중간중간에 편하게 좀 저에게 질문을 하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저희 투베이 구조 나왔는데 혹시 좀 궁금하신 거 있나요? 투베이 구조에서 주로 어떤 투베이 구조는 주로 이제 어떤 공사를 한다기보다는 대부분 이제 투베이 구조 아파트를 구입하신 분들은 불편한 부분들이 되게 명확하게 있으세요. 현관이 좁아서 현관을 확장하는 공사를 보통 하고요. 그 다음에 현관을 확장하게 되면 보통 거실이 좁아지게 돼요. 그럼 거실이 좁아지게 되면서 발코니도 확장을 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거실을 조금 더 확장감 있게 하는 공사를 같이 이어서 하게 돼요. 보통 그 정도면 현관과 거실은 많이 개선이 되긴 하는데 그 외에도 이제 하게 된다고 하면은 천정 쪽을 많이 손대게 돼요. 거실 쪽은. 거실의 예전 아파트들은 보면 천정에 네모로 되어 있는 등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 천정형 구조물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걸 많이 없애고 조금은 뭐 매립 조명과 간접 조명 형태로 디자인을 하기도 합니다. 천장 공사시 그 윗집과의 그 소음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보통 이제 공사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공사하는데 하루 종일 시끄러운 건 아니고요. 집중 소음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미리 위, 아래, 좌우 크게 네 집한테는 꼭 미리 고지를 합니다. 뭐 몇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집중 소음이 크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조금 소음을 내겠습니다. 혹시나 거꾸로 저희가 공사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오늘 어떤 날짜만큼은 뭐 자녀분들이 온라인 강의를 듣는다거나 재택근무하는데 회의를 해야 된다거나 할 때 좀 이렇게 조용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때는 저희가 공정 조율을 잘해서 소음이 안 나는 공정을 위주로 공사를 하죠. 뭐 새로운 질문이에요. 이런 저희가 보통 제가 혼자 촬영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없는데 대부분 30평 초반대 아파트들의 투베이 구조는 거의 대부분 아파트 평면이 비슷해요. 투베이 구조가 실은 면적은 좁은데 30평대라는 이름은 들어가고 근데 막상 사용하려고 하니까 쓸만한 공간은 많지 않아서 그 공간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하는지에 따라 내부 공간이 많이 달라진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현관부터 또 저희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관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현관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현관 확장을 좀 했어요. 확장을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현관보다는 조금 더 넓게 별도의 공간을 마련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현관에서의 확장감을 주기 위해서 상부에는 유리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디자인했을 때는 이 상부 쪽에 이렇게 라운드 유리를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모서리 부분에 굴곡이 없이 디자인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각지게 디자인을 해서 보시면 두 개의 유리가 들어가서 상부가 좀 개방감 있게 설치를 했었고 별건 아니지만 이 유리 같은 것들이 설치가 될 때 항상 벽이 세워지고 벽 위에 유리가 들어가는데 이 유리 위에 위치가 거실 쪽으로 붙는지 현관 쪽으로 붙는지에 따라 전체적인 공간의 느낌이 많이 바뀌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벽체 중심에 둬서 전체적인 좀 균형감을 맞췄다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중문은 꽤 크게 지금 제작을 했어요. 왜냐면 그래도 현관에 딱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맞이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래도 확장감이 딱 있을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우선 보통 현관 인테리어 한다고 했을 때 가장 궁금한 게 어떤 게 있어요? 현관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알아두면 좋은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있죠. 보통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현관이 잘 조성되어 있는 아파트의 경우는 크게 신경 쓸 게 없어요. 근데 구축 아파트들의 현관을 조금 더 멋있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일단 절대적인 현관의 면적 자체를 크게 해줘야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 제가 서 있는 데를 중심으로 왼쪽까지가 현관이었다면 지금 보시면 현관이 그래도 최소한 40cm 이상 좀 넓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개방감도 생기고 그러면서 상부에 이렇게 유리를 시공을 해가지고 개방감을 주는 형태. 기본적으로 현관의 어떤 구성 자체를 좀 더 크게 한다.
있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게 또 가로로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보시면 세로로도 늘어났을 거예요. 제가 도면으로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알겠지만 현관이 좀 앞쪽으로도 조금 더 지금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관을 조금 더 확장해 주는 공사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정말 그 수납이 정말 꼭 필수가 아니라면은 지금처럼 상부는 조금 그 뷰를 위해서 남겨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사진을 첨부해보겠지만 현관에 딱 들어왔을 때 이 전체적인 유리로 내부가 보여지게 되는 거는 상당히 멋진 개방감이 있는 공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보통 측면에 생기는 이런 공간 같은 경우는 하부 공간을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랍 형태로 수납은 챙겨가되 상부는 그래도 좀 여유 있는 공간을 좀 남겨놨으면 좋겠고,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디자인을 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 상판을 유리하고 동일하게 맞추는 게 있고 또 살짝 내려오는 형식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는 살짝 내려와서 턱을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왜냐면 현관에서도 나름대로 뭔가 올려놓을 수 있는 물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또 거실 쪽에서는 보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별건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 대략 한 15cm 정도 되는 턱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어떤 공간에 분리하는 느낌도 주면서 현관에서의 어떤 수납 공간이 별도로 상부에도 놓을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관 같은 경우는 보통 그냥 기본적인 공사가 보통 필름 공사라고 해서 여기 문에 필름 작업 들어가고 문틀 작업. 문틀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별도로 문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마감이 별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좀 좋을 것 같고, 이제 디자인적인 거 많이 신경 쓰신다면 요즘 고객님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패트 재질로 많이 도어를 제작하시는데 조금은 요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이렇게 푸시풀 방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조금 특이한 걸 보여주면 지금 도어 한번 열어볼게요. 내부 한번 보시면 어떤 도어의 어떤 그 내부 구성이 좀 특이하게 보여지죠. 네, 이건 왜 그러냐면 이 문틀하고 벽 사이의 공간 자체가 워낙 협소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쪽에는 신발장이 들어갈 수가 없는 공간인데 저희가 제안을 한 거죠. 신발을 꼭 가로로만 넣을 필요는 없다. 신발을 세로로 놓는 순간 폭이 좁아져도 된다. 대신 왼쪽에 수납 공간이 생길 거니까 입구 쪽에 있는 측면에는 최대한 벽체 느낌을 내면서 그래도 수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선형으로 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제안을 드렸죠. 이런 부분들은 실은 이제 어떤 그 당 현장, 해당 현장에 따라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좀 풀어나가는 어떤 형식인 것 같아요. 굽이 높은 신발들은 그렇죠. 굉장히 예리한 질문인데 당연히 못 들어가요. 이쪽엔 당연히 못 들어가기 때문에 반대편에 수납 공간을 확보를 한 거죠.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반대편에는 이렇게 서랍 형식을 설치를 하긴 했는데 다부 형식으로 해서 보시면 판 자체가 높낮이가 조절이 돼요. 그래서 부츠같이 이렇게 굽이 높거나 하는 것들은 이 판을 조절해서 그 높은 신발만 보관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저희가 계획할 때 아무래도 조금 더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현관 부분은 간단하게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한번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이것도 별건 아니지만 약간의 뭐 조금 꿀팁이라고 하나 알려드리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문이 닫히는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마감재가 변경이 돼요. 마감재가 변경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바닥 같은 경우는 거실에 전체 원목 마루를 깔았는데요. 원목 마루가 여기서 딱 왔을 때 보면 여기서 끝나는 지점이 애매하게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 문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내부 마감재, 그다음 바깥 마감재가 만날 수 있게끔 해서 실제 내부에서 문이 닫혔을 때는 타일만 보이고요. 문이 또 닫혔을 때 밖에서 이제 거실에서 안을 볼 땐 또 마루만 보이게끔 디자인을 한 거죠. 그래서 실은 이런 소소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체 공간의 어떤 완성도를 좀 많이 바꿔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33평 아파트 인테리어 편 잘 보셨나요? 투베이 구조를 살거나 살 예정이시라면 아마 꼭 봐야 될 영상이었을 텐데, 이번 영상 유익하셨다면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2022년부터는 우수건축 유튜브 아주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컨텐츠도 만들 거고 새로운 기획을 하기 위해서 기획자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나은 채널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